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도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하락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 2차전지 섹터들, 특히나 포스코 그룹들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 지수 자체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수 자체가 밀리지 않고 미국 자리에서도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하락 개수가 좀 많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포모 현상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들과 우리가 투심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좀 괴리감이 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지수가 좀 밀리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 지금 몇 가지의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흐름들이 다음 주에는 좀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있고요. 특히나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업종에 대한 수단매들도 다음 주 가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2차 전지 섹터가 딱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쪽에 대한 흐름들만 강하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순환매 섹터를 좀 노려보신다라면 오늘 좀 바닥권에서 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과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한 수급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쉽지 않은 시작이었는데 다음 주 대비 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